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전쟁 몰이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143만 명 국민 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청문회로 특검만이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제 의결에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탄핵청문회 관련해서 이건 국회 의무다라고 이제 가르쳐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 김성래 국회의원장 탄핵 청원 5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것도 또한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법사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네.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 청원 지금 5만 명 넘는 걸로 나왔는데 그런가요? 평가도 했는데요. 청원은 청원으로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해야지 그것을 청문회를 개최하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뭐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이 위장한 국민의힘이신데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오늘은 백프라는 자리니까 그런 언급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따로 연락 주시죠. 예.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전쟁 몰이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탄핵 청문회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전쟁 몰이뿐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갑질 행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께 권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봅니다.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